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용산 쪽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지역에 대한 분석을 좀 짤막하게 좀 해드릴게요. 워낙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죠? 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제가 이번에 한번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려고 네. 한 돈을 한 1억 5천 정도 모았는데요. 네. 전부터 방송에서 용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요즘 또 용산이 좀 투자 금액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금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가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1억 5천으로 투자할 곳을 찾고 계신데, 일단 용산을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네, 용산 안에서 어떤 곳이 좀 투자할 곳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용산 쪽에 지금 이제 소액으로 좀 들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1억 네. 5천이라는 돈이 소액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용산 쪽 투자로는 약간 좀 소액이죠. 워낙 투자 금액이 높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자, 혹시 근데 그 보고 계신 지역은 따로 있으십니까? 제가 원효로랑 예. 청파동이랑 후암동 일대를 좀 아, 그쪽을 봤고요. 많이 보셨어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용산 쪽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지역에 대한 분석을 좀 짤막하게 좀 해드릴게요. 워낙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죠? 네네. 자, 우리 시청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원효로 3, 4가 일대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원효로 1, 2가 일대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청파동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후암동이 이쪽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각 지역마다 다 장점하고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잠깐 좀 짚어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우리가 용산의 개발 축은요. 용산의 개발 축은 서울역 마스터 플랜, 그 다음에 용산 민족공원, 그 다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만 용산의 개발 축은 이세 가지입니다. 가장 큰 게요. 예.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원효로 3, 4가 쪽을 보면 얘가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랑 바로 옆에 인접해 있죠. 그렇죠? 네. 도로 하나 사이로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예요. 자, 그런데 얘네 같은 아, 죄송합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또 한강변 라인에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강변 라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도요. 여기가 3과 4가 난이거든요. 네. 근데 4가 쪽이 더 한강에 붙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여기가 좀더 투자 금액이 높아요. 그래서 3가보다는 4가가 더 투자 금액이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유로 1, 2가 한번 볼까요? 원유로 1, 2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품고 있죠. 그렇죠? 예. 네. 여기 효창공원 압력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인근에 이제 보시면은 서울역 개발호재, 민족공원 개발호재, 그 다음에 용산역 개발호재가 지금 아주 가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상대적으로 아주 투자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요 지역 내에서 보시면 요 6호선 라인 중심에 위쪽이 1가, 아래쪽이 2가거든요. 자,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1가보다는 2가가 더 투자자 선호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산이 대부분의 이런 개발지들이 다 구릉 지역이잖아요. 산동네, 그죠? 네, 예, 맞아요. 산동네인데 2가 쪽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평지라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4가 쪽도 평지입니다. 그래서 원효로 일대에서는 4가라든가 2가 쪽이가 짝수 지역들이 더 선호도가 높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투자 금액이 거의 3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쪽은. 투자 금액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쪽은 투자 금액이 좀 많이 올랐고요. 대신에 이제 이쪽에 청파동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과 인접을 해 있죠. 그렇죠? 서울역과 인접을 해 있고 여기 아직 또 이제 지하철역이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여기보다는 좀 싸요. 청파동 일대가. 예. 근데 여기도 투자 금액이 한 2억 초반대 요 정도 갑니다. 자, 그다음 여기 후암동 있죠? 후암동. 후암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용산 민족공원이 아래 내려다 보이고, 뒤에 남산이 있고, 앞에 서울역이고. 그래서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주변이 다 녹지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렇죠? 여기 네. 사실 앞으로 개발만 되면요. 개발만 되면, 그러니까 전제는 그겁니다. 개발만 되면 앞으로 가장 부촌이 될수 있는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딱 지도상으로 이제 보더라도. 그죠? 근데 반대로 여기는 또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요 남산이 뒤에 있으니까 고도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게 못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이렇게 부촌이 될수 있는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저밀도로 그냥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후암동 쪽은요. 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인데 잘 찾아보시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사이에 물건들이 아직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 후암동 쪽은 보시면 여기가 노후도 요건이 제일 높아요. 용산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한남노타운보다도 노후도 요건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다라는 거는 물리적인 요건이 일단 충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투자자들의 선호도는 이쪽 라인들이 높기는 하지만 우리 시청장님 여유자금으로는 후암동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